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겪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수입을 올리던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수입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자 주인들은 수입원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붙잡아 장터로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고소인의 말만 듣고 행동하는 관리들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한 투옥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큰소리칩니다.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이었기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정식 재판 절차를 걸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매를 때리거나 감옥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때리고 투옥을 시켰으니 관리들이 얼마나 놀랐을지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안 상관들이 바울에게 와서 백배 사죄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에게 정중히 그곳을 떠나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왜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려면 끝까지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려면 자신들이 매를 맞기 전에 했으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를 실컷 맞고 석방시켜주는 순간에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소한 것입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언제 어느 시점에서 사용하느냐는 그리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에 속하는 것으로 뽐내는 사람과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에 마음이 상하여 상처를 운운하는 사람 모두가 여전히 로마와 로마 시민권을 절대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것을 상대화시키고 마침내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시민권에 해당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십시오. 필요하면 사용하십시오. 시민권을 하찮게 여기지도 마시고 그것을 절대화하지도 마십시오. 있으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흐르는 자유입니다. 시민권에 해당하는 특권들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신 달란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만큼 화려한 로마의 시민권에 해당하는 것들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흐르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